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여민 이사님, 자 오늘 화장품주 준비를 해주셨는데 깜짝 실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 관련된 섹터들 아무래도 좀 시장에서 관심이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는 2분기에 이어서 3분기까지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보게 된다면 좀 발표가 나왔는데 국민연금과 관련돼서 좀 발표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코스피 시장 또 코스닥 시장 다 합쳐서 지금 이제 주식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를 좀 제출하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아무래도 포트가 좀 변한 것을 좀 알 수가 있었는데요. 특히 3분기 동안에 지금 지분을 늘린 종목들을 보게 된다고 하면 화장품주의 좀 지분 자체가 좀 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이제 화장품 ODM 사업자라 볼 수 있는 뭐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는 지분율 자체가 6.17%에서 9.59%까지 좀 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 이상 늘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땐 실적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계속 체크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클리오 같은 경우도 지분을 늘리면서 지금 뭐 4.93%에서 지금 7.12%까지 한 2, 3% 정도 지금 이제 지분율이 자체가 좀 늘어났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제가 볼 때는 뭐 중소형 종목뿐만 아니라 좀 대형주죠.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지분을 좀 늘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실적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결국 리오프닝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좀 지금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기대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중국의 국경절 관련된 부분들 좀 뉴스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국경절 연휴가 좀 끝나긴 했습니다만 9월 29일부터 지금 10월 6일까지 특수에 대한 부분을 좀 기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코로나19이 처음으로 지금 이제 국경절 연휴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아직까지는 이러한 부분에서 좀 실적 자체가 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가 3분기뿐만 아니라 4분기 초에도 분명히 좀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잡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이런 측면에서 지금 뭐 신세계백화점이나 현대백화점 같은 쪽에서 봤을 때 특히 화장품 카테고리에 대한 매출 자체가 지금 이제 전년 지금 어떻게 보면 중국 국경절 대비해서 좀 20% 이상 좀 매출이 좀 늘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반짝 어떤 특수는 분명히 누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러한 측면에서 백화점 내에서 지금 카테고리 내에서 제가 볼 때는 실적 자체는 좀 아웃퍼폼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 실적에 관한 부분들은 충분히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화장품 같은 경우는 지금 2분기부터 실적에 대한 제가 볼 때는 좀 어떻게 보면 관심으로 인해서 주가 자체는 조금 아웃퍼폼했던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 시장의 어떻게 보면 조정과 함께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도 같이 좀 조정이 나왔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주가와 실적이 좀 만나는 지점으로 좀 어떻게 보면 주가가 회귀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부담 없는 수준으로 좀 주가가 내려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3분기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뿐만 아니라 지금 올해 전체까지도 봤을 때 지금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는 실적 서프라이즈가 좀 예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의 지금 주가 수준은 좀 상당히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오늘 같은 경우 시장의 조정에서 조금씩은 지금 종목들 자체들 뭐 약간의 좀 개별적으로 상회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지금이 좀 매수의 타이밍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3분기 특히 이제 올해 전체 어떤 실적에 대한 서프라이즈를 보면서 지금부터 모아가는 전략 충분히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장품주는 시세 분출 후 지금 주가가 조정을 받아서 매력적인 가격대에 진입했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매수 타이밍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손여로 팀장님. 자, 반도체주 준비를 해주셨는데 지금 악재를 뚫고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만약에 제가 매주 금요일 아침마다 이제 시청자분들께 어떤 개별 이슈나 이런 것들을 전해드린다고 하면 조금 단기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섹터를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또 간만에 또 앵커님의 호흡을 맞추고 있는데 좀 매매 자신 없는 분들도 좀 매매할 수 있는 섹터를 소개를 해드리자고 하면은 반도체랑 2차 전지를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차 전지는 박 작가님께서 매주 금요일마다 시청자분들께 투자 인사이트를 안전하게 챙겨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를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코스피랑 코스닥이 약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가 알만한 좀 유명한 반도체 기업들은 양봉을 보여주고 있고 수급 동향도 개인 투자들보다는 외인과 함께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투자 유효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실적 발표하기 이전에 마이크론이 살짝 반도체 섹터에다가 찬물을 살짝 뿌렸지만 그 뒤에 엔비디아가 이번에도 호실적을 발표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뉴욕시장 같은 경우도 주요 3대 지수가 하락 마감을 했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하면서 견조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엔비디아나 AMD, 엔비디아 뭐 실적 관련해서 말씀드릴 필요도 없고요. AMD 같은 경우도 AI 관련으로 투자를 진행하면서 기대감을 얻는 모습. 그다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나 브로드컴, TSMC까지도 강보합권에서 마감하면서 반도체 훈풍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국내 시장으로 온다라고 하면 반도체 업황 바닥에 대한 기대감이 서서히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마 2차전지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맥점을 잡았다고 하면은 반도체에는 좀 삼성전자가 맥점을 잡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영업이익을 2조 4천억을 발표를 했는데 그게 2, 4분기 대비해서는 향상된 실적이었고 증권사에서 나오고 있는 실적 컨센서스를 상회한다는 평가. 그래서 반도체 업황이 정말 바닥을 잡은 것이 아닌가. 바닥이라고 확인하기 위해서는 쌍바닥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 첫 발을 확인했다. 이렇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을 때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외인의 꾸준한 러브콜을 받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제가 추석 전에 말씀드렸던 한미 반도체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수페타시스도 그 뒤를 쫓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 모두가 좋은 모습을 수요일과 목요일은 보여줬지만 오늘은 5개 한해서 좋은 모습 보여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미 반도체에 이어서 좀 그 뒤를 쫓을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했으니까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여민 이사님. 네, 화장품 쪽에서 하나 가져왔습니다. 바로 CNC 인터내셔널이라는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2분기 상당히 실적이 좋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03억 정도를 좀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07% 이상 증가한 모습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실적이 좋다는 것 자체는 수요가 당연히 많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캐파를 늘리는데 상당히 좀 포커스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북미 쪽 관련된 부분들, 특히 국내뿐만 아니라 국미 쪽에서 매출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상하이 법인 쪽에 대한 매출도 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 매출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저는 이제 체크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상반기에 상당히 좋았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대형 어떤 브랜드보다는 좀 인디 브랜드에 대한 어떤 상승이 상당히 좀 좋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하반기에도 인디 브랜드의 어떤 견조한 수요가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상하이 법인 같은 경우가 뭐 이제 지난달부터 다시 한번 지금 수주가 좀 활발해진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외국향에 대한 부분들도 해외향에 대한 부분도 좀 분명히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6월부터 지금 국내 공장에서 신규 가동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캐파에 대한 부분들, 이런 증설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리드타임이 상당히 좀 빨라지고 있다. 결국 생산을 빨리빨리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납품의 어떤 효과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뭐 3분기뿐만 아니라 4분기부터 제가 볼 때는 이런 증설에 대한 효과도 분명히 극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검증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같은 경우 지금 한 6%대 이상의 좀 급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제 약간의 좀 이제 어느 정도 주가 자체가 좀 단기 바닥을 좀 잡게 됐을 때 좀 제가 볼 때 매수하는 좀 의견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좀 급락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유의를 하시면서 손절가 같은 경우는 짧게 한 5만 원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전고점에 약간 못 미치는 6만 5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NC 인터내셔널 오늘 관심 종목 분석을 해주셨는데 목표가 6만 5천 원, 손절가 5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손여로 팀장님. 네, 저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드릴 종목 하나 마이크론이라는 종목입니다. 만약에 시장의 방향성을 정확히 알고 있고 수혜주가 어떤 것이 될 것이다를 명확히 알고 있다고 하면은 그 섹터의 대장을 잡으면 되겠지만 시장의 방향성이 아직은 확실히 알 수 없을 때는 좀 둥글둥글하게 모멘텀을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예전에 두산 테스나 말씀드렸고 하나 마이크론 소개를 드릴 건데 이 하나 마이크론이 두산 테스나와 더불어서 국내
양내 오사트 국내 대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패키징과 테스트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업황에 대한 설명을 아까 서두에 드렸고 어떤 반도체 업황 바닥에 따라서 하지만 반도체 종목 중에서도 차별화가 중요합니다. 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큰 종목보다는 시스템 반도체 HBM3 관련으로 매출 비중이 커질 수 있는 종목을 좀 유심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증권사 리포트를 찾아보시면 고부가치 상품 및 패키징 사업 확대로 고부가치 상품이면 HBM3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품을 통해서 올해도 최대 실적을 전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일단 하나 마이크론이 예전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와 관련된 종목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고요. 지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주가를 보더라도 SK하이닉스가 먼저 이끌어줬고 오늘도 가속급상으로 외인의 순매수세가 들어오지만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어떤 언론에 내놓은 의지를 봤을 때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키를 맞춰 나가는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랑 관련이 있는데 SK하이닉스 매출 비중이 예전에는 20% 정도였는데 베트남 현지 공장 완공에 따라서 30에서 40%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 관련 수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는데 하나마이크론 입장에서는 삼성전자의 매출이 이미 유지가 되고 있고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SK하이닉스에 뒤지지 않기 위해서 HBM3를 시제품을 개발을 완료 연내 개발할 것이고 내년에는 HBM3E를 후속 모델을 발표하면서 SK하이닉스의 뒤를 바짝 쫓을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동반 수혜를 하나 마이크론이 입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현재 업종포가 24.18인데 11개월 선행포가 13.29입니다. 이 하나 마이크론이 HBM3 관련해서 수주를 입었을 때 실적이 강하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업종 대비 저평가 영역으로 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수급 동향을 보더라도 기관의 순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 마이크론은 분할 매수랑 눌림목 공략을 한다고 하면은 수익 관점으로 2주 정도 보유하시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가시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수가는 제 26,300원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24,500원, 26,300원에서 24,500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3만원 잡고 보유기간 2주 잡고 단기 수익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오사트 대표기업 하나마이크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단기적 관점에서 2주간 보유하시는 분할 매수 전략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는 3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